안녕하세요, 여러분. 편의점 꿀 조합을 소개하는 먹방송 2화 진행을 맡은 예은입니다. 네, 오늘도 정말 맛있는 음식을 찾아왔으니까요. 저랑 같이 만들어보고 또 같이 먹어볼까요? 그럼 오늘의 음식을 먼저 소개해드려야겠죠? 오늘은 공강때 간단하게 먹기 좋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에그머니 빵과 요거트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라는 음식을 준비했는데요. 음식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같이 재료를 준비하러 가볼까요? 짠! 여러분, 제가 편의점에 가서 오늘 음식에 필요한 재료들을 사와봤는데요.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만들 에그머니 빵에 필요한 재료는요. 일단 이 뭉게뭉게 란인데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거는 계란 하나가 통째로 들어있다고 하는데 저희가 특별히 콩감자 맛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치즈 후레쉬 팡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진짜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하나만 먹어도 맛있는 빵인데 이게 저 계란이랑 합해지면 또 얼마나 맛있을지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는 요거트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라는 음식의 재료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일단 이 컵이 필요합니다. 다블 컵이 필요하기 때문에 얼음컵 큰 걸로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 플레인 요거트가 들어가는데요. 저는 복숭아를 좋아하기 때문에 복숭아 요거트로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맛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재료로는 오렌지 주스가 필요한데요. 시중에 파는 오렌지 주스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희는 미니메이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음식 에그머니 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 뭉게뭉게 란을 으깨줘야 되는데요. 제가 한번 으깨보겠습니다. 네, 이거 약간 촉감놀이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재밌네요. 네, 이렇게 충분히 으깨준 다음에 다음 단계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빵을 갈라주셔야 돼요. 아, 이 빵 갈라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뭉게뭉게란을 이 안에다 넣을 거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반으로 갈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손재주가 좋으시기 때문에 더 잘 가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이렇게 갈라주셨으면 다음으로는 이 뭉게뭉게란을 이 안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넣기 전에 저 이게 한번 궁금하기 때문에 먼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그 콩감자 그 맛이다. 괜찮은데요? 이것만 먹어도 약간 맛이 나는 것 같은데? 이거를 이 안에다가 짜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충분히 적당히 넣어주시면 닫아주시면 됩니다. 짠! 이렇게 에그머니 빵이 완성됐습니다. 맛이 궁금하지만 아직 잠깐 기다려주시고 다음 음식 요거트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먼저 만들러 가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 얼음컵을 까주시면 됩니다. 깠습니다. 네, 까주시고 다음으로는 오렌지 주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이 비율이 여기 제가 찾아봤을 때는 10대 7로 넣으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10대 7이 무슨 맛인지 이해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마음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대 7이 무슨 말인지 아시는 이과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저는 오렌지 주스를 한 이 정도? 대략 감으로 이 정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세 번째로 이 요거트를 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요거트를 좋아하기 때문에 꽉 차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색깔 괜찮네요. 아, 이 정도? 네. 오, 비주얼 좀 괜찮지 않나요? 또 보여드릴게요. 약간 파는 비주얼이에요. 제가 만든 것 같지 않은데요? 네. 마지막 4단계로 이걸 저어주시면 됩니다.
제가 또 카페 알바생 출신이기 때문에 또 야무지게 적어볼게요. 이렇게 밑에 쪽에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잘 섞이고 있습니다. 짠! 이렇게 요거트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이렇게 이름이 그인 음식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요. 완성됐습니다. 이렇게 에그머니 빵과 요거트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라는 음식 두 개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 요거트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그리고 이 빵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이제 진짜 이 음식들을 먹어봐야겠죠? 너무 기대가 되는데 일단 이 빵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이거 진짜 약간 그 향부터 콩감자 맛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진짜 괜찮다.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딱 그 맛이에요. 약간 누구나 알고 있지만 너무 맛있는 그 맛? 옛날에 이제 어릴 때 소풍을 가면 아빠가 샌드위치를 싸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그 어렸을 때 그 맛? 누구나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되게 빵이 퍽퍽하지도 않고 좀 촉촉한 치즈 맛이라 그런지 이 그 계란이랑 좀 조합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먹다 보면은 좀 퍽퍽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저희가 만든 이 음식을 먹어주면 딱 조합이 딱 맞겠죠? 그럼 이게 진짜 궁금했거든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괜찮다 이거. 여러분 제가 요거트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보통 딸기 요거트, 망고 요거트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오렌지랑 요거트? 저는 진짜 처음 들어봐서 너무 생소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진짜 과연 맛있을까? 했는데 또 이런 신기한 조합이 있네요. 진짜 딱 오렌지의 상큼함이랑 요거트의 상큼함이 합쳐져서 진짜 상큼한 그런 엄청 맛있는 맛? 네, 오늘 먹방송 2화 이렇게 에그머니 빵과 요거트 만난 지 얼마나 오랜지 라는 음식을 먹어봤는데요. 제가 별점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5점 만점에 2점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장점 같은 부분 먼저 설명해보자면 에그머니 빵이 뭔가 이제 전자레인지나 끓는 물이 필요 없다 보니까 조리가 간편하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었던 것 같고 요거트는 이제 저희가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색다른 맛이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점 같은 경우에는 보통 편의점 꿀조합이라고 하면 둘이 같이 먹었을 때 더 이 음식의 매력을 살려줄 수 있어야 되는데 각자 먹었을 때보다 좀 못한 것 같고 계란 샐러드를 먹었을 때 더 맛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그게 좀 단점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제가 직접 만들다 보니까 손에 부스러기도 많이 붙고 뭐 이것저것 많이 묻어서 그게 좀 단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들고 찾아와 봤는데요. 다음번에는 더 맛있는 편의점 꿀조합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화에 만나요. 안녕! 아, 오늘 분량이 좀 안 나오기도 했고 평소에 PD님이 그렇게 극찬을 하시는 조합이 또 있다길래 제가 또 먹어보려고 합니다. 일단 허니버터 아몬드랑 블루 레모네이드 조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이 허니버터 아몬드 먹어보겠습니다. 딱 그 꿀이랑 저희가 아는 그 맛이네요. 피디님이 꼭 다 삼키고 먹으라고 하셔서 다 삼키고 난 다음에 이 음료수 한번 먹겠습니다. 왜 이걸 다 삼키고 먹으라고 했는지 좀 알 것 같기도 하네요. 뭔가 이 달콤하고 좀 상큼한 조합이 제가 생각했던 거랑 좀 다른데요? 괜찮다. 왜 그렇게 PD님이 자부심을 갖고 계셨는지 좀 알 것 같네요. 제가 봤을 때 오늘 음식보다 이게 더 5점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